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숙입니다. 저는 TV에서만 보다가 오늘 유정복 후보님 처음 뵀는데 너무 젊으세요. 네, 맞습니다. 4년 전에 저희 당이 기둥이 무너져서 지방선거를 다 쓸려나가서 졌습니다. 그때 제일 억울했던 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유정복 후보님이었습니다. 오늘 유정복 후보님께서 지금 낙선도 죄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동안 4년 동안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뭐 일도 못하고 잃어버린 4년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만 의혹도 많고, 저희가 당이 잘못해서 우리 유정복 후보님 죄짓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당이 엄청 좋아진 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젊은 당대표님 모신 것도 큰 변화고요. 그리고 저희 당의 얼굴, 멋진 분들이 오늘 여기 다 오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멋진 분들 다 오신 것은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뜨겁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표 선수 저 의원들께서 뒤에 다 와 계신 것은 인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곳 인천, 좋으십니까? 네! 저도 좋습니다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선 끝난 지 두 달 지났고 이제는 차분하게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되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유정복 후보님 당선시키는 건 당연하고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압승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전국이 인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일상이 역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2022년 인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경기도에서 큰 도둑이 일로 도망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도둑이 도망을 오면 숨겨주겠습니까? 신고하시겠습니까? 그게 2022년 지방선거가 한국 정치의 역사와 만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표가 한국 정치를 결정합니다. 이분이 경기도에서 도망오신 이분, 자기 인생 낙산고로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인생 낙산고도 문제지만 본인이 대선 공약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공약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지 속으로 숨겠다고 인천으로 왔습니다. 왜? 인천이 만만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천 만만합니까? 아니요! 길에서 보면 소리 질러주세요. 인천이 호구냐? 여러분, 근데 그분만 그렇습니까? 한국 정치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 배치 속으로 숨어있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청소해야 되지요? 여러분, 정치 혁신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2022년에 저 경기도에서 도망오신 분, 그분 안 찍고 인천에서 유정복 후보 압승시켜주시면 그게 정치혁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 큰 도둑의 정치 생명을 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지 속으로 숨으라고 그 사람 인천으로 숨겨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국이 인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 정치가 망가졌지만 언젠가는 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주세요. 여기가 변화의 시작이고 우리가 도둑 잡을 거고 도둑을 여기로 보낸 민주당 심판할 거고 여기서부터 변할 거고 여기가 정치 혁신의 깃발이 세워지는 곳이라고 말해주세요. 유정복 후보님 압승시키시면
그게 인천 시민이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가 정치 혁신의 깃발을 여기서 꽂았다. 우리는 잘못하는 정치 앞으로 심판할 거다. 책임지는 정치를 우리는 뒤를 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표가 유정복 후보를 압승시켜주시면 그게 한국 정치를 바꾸는 그 지점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길에서 도둑 만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인천이 호구냐? 인천이 호구냐? 인천이 호구냐? 인천이 호구냐? 인천이 호구냐? 유정복은 압승입니다. 그렇죠?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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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압승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인천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네!